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7 우원유통입니다. 우원유통 45,000원 대구. 그다음에 꽃게, 오늘 꽃게가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갖다 놓으셨네. 12만원, 10kg 12만원, 여기 암깨. 요 암깨 위주인데 이제 살이 좀 괜찮다는 거죠. 오늘 전어는 여기 어떻게 해요? 키로에 2만원. 키로에 2만원 전어. 그 다음에 요 전복, 요거 몇 미짜리? 아. 9마리, 10마리짜리고요. 90미짜리, 요건 얼마예요? 키로에 4만원. 키로에 4만원. 사이즈가 좀 커 보여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낙지, 기절 낙지. 22,000원. 요거는 2.2kg, 2.3kg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예요? 저 선어 개는? 키로고요. 예. 25,000원 6kg. 여기 선도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진짜 먹는 거가 되는 거. 탕, 뭐, 탕은 당연히 되는 거겠죠. 예. 이제 그냥 아사미사.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다 같은 거 같고. 그 다음에 요 시마지 오늘은 요건 얼마짜리예요? 13,000원. 그 다음에 참돔? 7,000원. 7,000원. 요 삼치야? 삼치 키로 만 원이요. 이거 횟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횟감 되는 거 13,000원? 만 원. 아, 만 원. 예, 만 원입니다. 요 횟감 되는 삼치. 그다음에 참다랑어. 8,000원. 8,000원 키로에. 이 위에 써져 있는 게 6kg대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게 8,000원. 그다음에 저 농어 저거는 얼마예요? 6,000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우원유통이었습니다. C6 전국수산입니다. 아, 지금 요 개창어 요거는 얼마짜리예요? 18,000원. 네. 그다음에 요 달치. 그거 65,000원짜리. 오늘 낙지 사요. 22,000원. 낙지 약 2.2kg. 먹갈치. 먹갈치. 11만원. 11만원. 예. 다음에 청어 2만원. 2만원. 다음에 삼치 좀 자네요. 끓여 먹기 좋네요. 15,000원. 다음에 전어는 얼마야 오늘 이거? 17,000원. 예. 여기 요 살은 거 해 놓은 거 요거 그냥 활 요거 다 들어갑니다. 17,000원. 그다음에 요건 얼마예요? 4만 원. 요 동태 아 대구는 조금 예. 4만 원. 높은 느낌이 나네요. 그다음에 만 원. 예. 25,000원. 그럼 요 같은 건가요? 요건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요 괜히 사이즈가 좋은데 꽃게가 예. 95,000원. 요즘 들어가지고 가장 난 오늘 좀 꽃게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상태는 좋아진 상태에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많이 와서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 지금 요 암 한번 뒤집어 봐도 돼요? 여기 저 암꽃게들이 거의 다인데 암꽃게도 지금 살이 많이 올랐습니다. 살도 올라오고 이제 알도 차기 시작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아요. 예, 예, 그러시니까 95,000원이면 10만원 미만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7만원, 5만원짜리 있다 그러나, 요건 7만원짜리. 예. 참 저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얼마, 요거는 4,000원. 그 다음에 참치. 아, 7,000원. 7,000원 키로에. 예. 오늘 연어는요. 아, 연어? 예. 키로에 5,000원, 요거는 저 남대천입니다, 국산. 그 다음에 꽃게 요거는 저 같은 거예요. 그냥 수조에 산소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전국에 조금 차이, 뭐, 제 눈에 그렇게 차이 하여튼, 95,000원, 10만원, 뭐, 5,000원 차이니까, 그거는 저 선택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 용신인데요. 요거, 여기 1kg에? 1kg에 6,000원. 네, 6,000원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저, 아, 신앙 거? 예. 신앙 거 1kg에 6,000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건 소매요. 이거 하나도 파나요? 예. 여기 용신이었습니다. 영남아귀 C14 영남아귀입니다. 요, 동해 생물대고 28,000원. 대구 값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높은 시세로다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비싸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세 자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횟강 가자미 이건 10,000원짜리네요. 그 다음에 나루도 샤브장어 저거 15,000원. 생물 삼치 15,000원 요거. 또 5미짜리네요. 요 저것도 다 작은 건 마리수가 많고 큰 거는 마리수가 적고 그런데 15,000원. 단새우가 45,000원이네요. 단새우 요새 저인망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씨알은 그렇게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닌데 선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생물 젓가자미 요거 25,000원. 요거 뭐 항상 그 가격대인데 저거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횟감 병어 나루도 요거 4만원짜리 5미에 4만원짜리 그 다음에 횟감 병어 6미에 35,000원. 예, 그렇네요.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병어는 이렇게 봤을 때 비늘이 많이 붙어 있는 게 더 이렇게 선도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많이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생물 아기 25,000원에서 3만원인데 마리에 요건 말입니다. 키로가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 5kg, 6kg 이런 나올 것 같이 보여요. 상당히 큽니다. 이 아기는 상당히 커요. 아마 5, 6kg 이런 나올 것 같아요. 25,000원, 3만원. 상당히 큽니다. 생물새우 요거 15,000원. 요거는 항상 그 전날 신안 양식장에서 사는 거 담아가지고 오는 그런 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안 생모 먹갈치는 25,000원이요. 박스당 25,000원입니다. 요 전부 다 같은 것 같아요. 요 작게 이제 조금 더 높은 거네요. 35,000원짜리 사이즈 좀 큰 거 35,000원짜리입니다. 박스에 35,000원. 여기 영남아기입니다. 이게 좋죠. 먹갈치도 좋지만 요 아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아기 자체가 사이즈도 있고 양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여기 영남아기였습니다. 해류 3일 만물입니다. 만물 20마리 45,000원 2250원 진답니다. 마리당. 그 다음에 요 새우 요거는 흰다리 새우 양식 요거 13,000원. 그 다음에 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선호개들은 선호개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가격만 확인하지. 이건 어떻게 해요? 키로 2만원이요. 키로 6키로? 네, 2만원. 숫개는? 숫개는 키로에 8,000원. 키로에 8,000원. 숫개가 비싸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저가점이? 이거 33,000원이요. 33,000원. 저 박스에 예. 그 다음에 요 낚시 2만원. 요 하나간 2.2kg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겁니다. 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다리는요? 누구요? 강도다리. 15,000원이요. 15,000원.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요, 자연산 대하 어떻게 가요? 키로에 14,000원. 좋은 시절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쭈꾸미 이거 1,800원, 18,000원? 1,800원이요. 1,800원, 이게 18,000원이네요. 박스에 10개입니다. 10코. 요런 게 10개입니다. 여기 10개. 예. 뭐 이건 양이 많아가지고 뭐 말이 치는 건 모르겠고요. 일단 5만원이네요. 여기 한 상자에. 5만원. 이건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 요 박스에 그렇습니다. 예, 박스에요. 예. 요거는 100쪽이 4만원이요. 4만원. 2합자, 양 2합만이에요. 예. 아, 두 줄이라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2합이라는 거는 상자가 두 개라는 겁니다. 예, 양이 많아가지고 두 개를 엎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까 4만원? 예.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요건 잔해죠? 4만원 이것도 4만원. 그 다음에 갈치 4만원. 4만원? 연어 요건 어떻게 해요? 연어 키로에 5천원이요. 키로에 5천원. 연어 여긴 키로에 파네 요거는? 예. 아 이거 근데 한두 마리 팔아요 이거는? 팔아요. 아. 그 다음에 여기 10kg에요. 10kg. 오늘 얼마예요 오늘은? 6,500원. 어제는 얼마였어요? 어제 8,000원이었죠? 네, 8,000원이요. 오늘은 6,500원. 좀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이제 이게 4,000kg가 들어왔더만. 4,000kg가 들어왔다고요. 이게 암깨가 숫개가 7,000 들어왔고. 그 하여튼 좋네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6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박스에 6만 원짜리. 장어요. 장어. 요거는 하모라는 개장어입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요? 25,000원. 예. 이거는 뭐 약해 드시는 분들 같아 드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추어탕식으로? 추어탕식. 그 다음에 요거 수조기도 있는데 수조기가 어떻게 2만원이요. 2만원이요. 마리수가 상당히 괜찮은데 2만원이네요. 일단 그냥 싸게 느껴져요. 그냥 제 느낌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6,500원짜리 꽃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이게 보니까 이 덮개가, 꼬리 덮개가 단단하면 좋은 거라고 하는데, 6,500원. 단단한 게 많이 있어요. 가끔 물른 것도 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꽃게 자체가. 사이즈는 중사이즈, 뭐, 소사이즈인데, 일단 6,500원이니까, 이보다 더 싼 가격은 없겠죠? 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6,500원. 오, 단단해요. 확인 하나 하는데, 단단합니다. 꽃게 정말, 오늘 꽃게 드셔야 될 날 같네요. 예, 여기 마무리였습니다. C13, 나로두산입니다. 이 자연산 농어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예. 꽃게도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여기. 꽃게도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11만원 하네요. 요 꽃게는 요즘은 요 나온 게 이제 암꽃게 위주로다가 가격대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 요건 등급이 많이 나뉩니다. 그래서 좀 더 낮은 가격도 있고 높은 가격도 있으니까 요거는 상황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금태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여기 12마리에 여기 8만원짜리네요. 여기 나로둡니다. 그 다음에 생대구는 요 32,000원. 생대구 가격은 좀 있는 것 같이 그래 느껴져요. 요새 바다 사정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12마리 8만원짜리의 사이즈입니다. 예. 그럼 요거는 키로에 만원짜리입니다. 키로에 만원. 이 참치 키로에 1,000원짜리네요. 한도는 뭐 괜찮아 보이는데 요거는 다 개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어떤 그런 겁니다. 일단 횟감으로 나온 건 맞습니다. 25,000원. 그 다음에 여기 무늬오징어 45,000원. 둘, 넷, 여섯 미, 일곱 미네요. 45,000원. 예, 다 나가고 하나 남았다는. 요 강도다리 요건 얼마짜리 박스에? 20,000원. 그 다음에 저가자미 55,000원 박스네요. 요거 상당히 미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로두산이었습니다. 23,000원, 뭐 25,000원 가야 된다 그래 말씀하시네요. 요거도 큰 건데 지금 자연산 농어가 지금 대짜가 대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8kg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것도 지금 23,000원, 25,000원 그래 보면 되는 거네요. 같은 거네요. 예. 이것은 15,000원. 이건 15,000원. 왜 그래요 이거는? 이것도 산 건데. 예, 다 산 건데, 요 15,000원. 예. C7, 태웅시푸드입니다. 태웅시푸드. 일단, 동태, 완전 손질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꺼내서, 그냥 씻으면 되는 겁니다. 비늘, 지느러미 전부 제거한 겁니다. 1kg에 4,000원 봉지.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생물 갈치를 갖다 놓으셨네. 요거는 30마리에 20,000원짜리네요. 사이즈가 뭐 그냥 가성비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여기 일단 파시면은 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건 어디 거예요? 아, 요거는 저 태안 갈치. 예. 충청도. 아주 우리 저 가까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00원입니다. 박스에. 여기 돼지 수산 선어부입니다. 이거 횟감 되는 겁니다. 요거는 5만원, 이거 12미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요거 11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같을 것 같고요. 다른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잔홍 대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잔홍이 지금 큰 사이즈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긴 C8 도경수산인데 지금 요 수치는 없습니다. 요 암치는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 수치인데 6.1, 6.8, 7kg대 이 되는데 이건 키로에 9,000원입니다 오늘. 여기 홍어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보인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젓갈류 판매장입니다 여기가. 근데 젓갈 코너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노량진 수산시장 2층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로는 8호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팔옥이입니다. 팔옥이면 올라가는 쪽인데 일단 팔옥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둥 번호는 여기 H존이네. H존. H존이고 요 앞에 위에 저 빨간 거 보이는 데가 여기가 젓갈존입니다. 젓갈존인데 여기가 새벽 2시 반에 열어가지고 저녁 7시까지 장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우젓 한 통 한 통 이렇게 사시는 거는 그냥 1층에 도매시장 쪽에서는 아무데나 사셔도 되는데 실제 양을 많이 갖다가 이래 놓고 다양하게 이렇게 드럼통으로 갖다 놓고 파는 데는 요 2층 요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젓갈류하고 이렇게 요 다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분이 소개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 자체는 여기는 2시 반부터 3시까지 요 여러 집이에요. 요 자체가. 그래서 2층 주차장에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젓갈류의 액젓 종류도 이렇게 다 있네요. 여기 이렇게 새벽 2시 반에서 저녁 7시까지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는 대신 낮에도 다 영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젓갈류하고 많이 사실 분들은 이런 데 여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담아드렸습니다. 여기 상호 이름들 위에 쭉 있죠. 예, 여기 위치가 팔옥이 H존이라는 거가 중요하네요. 예. 오늘부터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수입젓은 키로에 5,000원. 5,000원? 수입젓. 예. 그리고 고젓도 15,000원에서 30,000원까지 있고. 예, 예. 육젓은 상중하가 있는데 40,000원, 50,000원, 60,000원. 예, 예. 이렇게 책정됐어요. 예, 지금 요 설명해 주신 사장님이 여기 경남성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여러 집들이 있는데 일단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액젓 종류 이렇게 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